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 우리 지금 박서진 가수가 정말 잘 되고 있잖아요. 예. 응원을 막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거야. 진짜로. 아주 그냥 진심. 예. 왜냐면, 우리 박효빈이라는 그 16살 그 어린 그 소년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예. 그 시대부터 우리 알잖아요. 그죠? 예. 여기 와서 노래 부를 때 우리 여기 소리부대, 박수부대, 이, 지금 계시는 분들이 실시 이발을 이렇게 하고 또, 예, 용돈도 줬어. 그리워, 안 그리워.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작게 터졌는지, 그거를 못 받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섰잖아. 아,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가 받아서 준 거예요. 그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꽃다발하고 그거하고 이렇게 우리가 챙겨서 주는데, 친구가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안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받아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 우리 효빈 씨한테, 그때는 효빈이었죠. 어, 이거 엄마가 아프시고 이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엄마한테 갖다 드려라. 여기 있는 돈을 이거보다 더 많이 갖다 쓰더라도 일단 엄마 갖다 드리면 엄마가 얼마나 기쁠까? 라고 해서 받아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는데,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정말 오라는 곳이 너무 많아갖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시죠? 예, 대박 났습니다. 근데 먼저 보낸 진아야, 먼저 쯤에 배운 진아야, 이게 아마 다음 주인가 다음 달인가를 보면요 바로 1등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풍악으로 열어가 1등 했었거든요. 예, 근데 2등으로 진아이가 벌써 급, 예, 따라 올라갔어요. 다음에 분명히 진아이가 1등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 인터넷에서도 악보가 안 나왔어. 이 노래가. LP에는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김PD님한테 악보를 아주 다 뒤져서 사보라고. 그랬더니 다 뒤져도 없대. 그래서 우리 그 서진 씨 같이 계시는 실장님한테 카톡을 해서, 전화도 못해요. 그 장관들 바빠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혹시 악보 좀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악보가 없대요. 그 제가 또 가만히 참았겠어. 정경천 작곡가 선생님한테 좀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갖고 그거를 찍어갖고 저한테 보냈어. 그 바쁜데, 그 장관도. 콘서트 중에. 보냈는데 나는 그래도 어떻게 껄쩍지근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우리 작곡가님들 이렇게 흘려서 당신만 아는 코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이것이 모셔 쓰는 물건인고 이렇게 할 것 같아갖고 내가 김PD한테 다시, 자기야 이거 갖고는 도저히 우리 회원님들께 드리고 공부를 못하겠으니 악보 좀 그려줘라. 그랬더니 김PD가 별걸 다 시킨다. 이제는 아주. 그러더니 이걸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17만원짜리 프로그램을 사서, 이제 안 하던 또 프로그램을 산 거잖아요. 그걸 사서, 예, 하루 종일 해갖고 악보를 해갖고 왔는데 이렇게 두 장짜리를 해갖고 온 거예요. 두 장짜리로 이렇게. 근데 두 장짜리는 좀 보기가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 두 장짜리를 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루 종일 해갖고 갖고 왔는데 월요일 날 이거 쓸 테니 한 장으로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뭔 말인지 알죠? 알아보자. 예, 알겠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별걸 다 시키고 그냥 부려먹는 한 장으로 이거 김PD가 프로그램 사서 이거 직접 그리고 글씨까지 다 써갖고 든 거예요. 진짜로. 예. 아유,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거를 우리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예, 제가 원래 교재에 들어가지 않는 노래 별로 안 가르쳐줘요. 이 복사까지 해서. 근데 먼저 주에 진아야 복사했잖아요. PD님한테 달려들더니 이걸 복사를요? 이러더니 오늘도 떠니까 그 PD님 죄송해요 이걸 때 이걸요? 근데 한 장이에요 두 장이에요? 이러더라고요. 한 장이었대요. 아이고 다행이다 이랬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복사해갖고 왔거든요. 없는 걸 만들어서 왔어. 왜? 그만큼 빨리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박서진 씨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자, 우리 박서진 소리 한번 질러! 다시 한번. 자, 박서진 씨의 음성으로, 예, 노래를 듣는데 1절만 들을게요. 자, 제목이 뭐예요? 헛사랑네. 자, 누구 노래라고요? 자, 1절만 듣겠습니다. 갑니다. 슛!
있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헛살았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이야. 오는 사람이 아니고 오는 사람 합합 오는 사람마다 하고 오는 사람마다 하고 시작 오는 사람마다 하고 오 가는 사람 왜 막지 못했나 시작 가는 사람 왜 막지 못했나
왜 막지 못했나 왜 막지 못해 시작 왜 막지 못해 시작 왜 막지 못해 시작 왜 막지 못해 시작 왜 막지 못해 여러분 한번 자 오는 사람마다 하고 시작 오는 사람마다 하고 가는 사람 사람 빼먹지 못했나 시작 가는 사람 빼먹지 못해 시작 가는 사람 왜 막지를 못하네 왜 막지를 못해 가는 사람 빼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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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빼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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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가는 사람 빼먹지 다시 시작 가는 사람 빼먹지 못해 시작 가는 사람 빼먹지 못해 시작 가는 사람 빼먹지 못해 오 됐다 자 여기까지 자 갑시다 헛사람들도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시작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어디 간겨 다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시작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발음을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이게 아니고 발음을 좀 들리게 해주면 안 될까요? 시작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이봐 이렇게 똘똘하시잖아요 발음이 그때는 왜 몰랐을까 시작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렇지 따따따 아 내 손목 왜 몰랐을까 시작 왜 몰랐을까 그 다음에 이만큼 살다 보니 인생이 무엇이다 이만큼 살다 보니 인생이 무엇 들렸어? 자, 아니 참 신기한 게 나는 틀리면 어떻게 다 똑같이 틀릴지 모르겠어 자꾸 가서 살고만 남는 답이야 이만큼 살다 보니 인생이 무엇이다 이만큼 살다 보니 인생이 뭐 한 번 더 시작 이만큼 살다 보니 인생이 뭐 거기서 거기지만 시작 거기서 거기지만 그렇지 근데 좀 움직여요 똑바로 앉았어요 거기서 거기지만 시작 거기서 거기지만 그렇지 여기까지 한번 다시 갈게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헛사람네 내가 정말 헛사람소 오늘 사람마다 하고 가는 사람 때문지 못해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이만큼 살다 보니 인생이 뭐 거기서 거기지만 덜 사랑해 쓰면 시작 덜 사랑했으면 무섭다 덜 사랑했으면 시작 덜 사랑했으면 덜 미워했으면 시작 덜 미워했으면 그렇죠 이렇게 아프지 않을 걸 시작 이렇게 아프지 않을 걸 완전 틀렸어 이렇게 요거 리듬도 하세요 시작 이렇게 써 자 그 다음에 밥 먹자 시작인데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아프지 않을 걸 아싸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아프지 않을 걸 이거예요 시작 이렇게 아프지 않을 걸 틀린 거 알죠? 자 이렇게 아프지
아프지 시작. 윽 아프지 시작. 아, 잠깐만. 윽 아프지. 윽을 반박자시네. 내가 윽을 한박자시네. 윽 아프지. 윽 아프지. 윽 아프지 시작. 윽 아프지. 윽 아프지. 아프지. 약으로 지름. 약으로 지름. 그런 것 같죠. 자, 이렇게 이렇게 아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프지 않을 것이다. 어, 좋아요 좋아요. 바보 같은 생각이 시작. 바보 같은 생각이 바자를 조금만 들어주면 바보 같은 바보 같은 생각이 시작. 바보 같은 생각이 그렇지. 내 가슴을 때 자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때 하면 쌍디귿으로 충성이 가는데 충성은 애잖아. 때. 자, 바보 같은 생각이 그다음 내 가슴을 때린다 때린다.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서진 씨가 이렇게 했더라고. 때. 거기다 그냥 이렇게 했다. 바보 같은 생각이 서진 씨가 내 가슴을 때 했어요. 여기다 막. 그래서 내가 서진 씨가 한 대로 다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자, 시작. 바보 같은 생각이 그다음 내 가슴을 때린다 때린다. 시작. 때린다. 잠깐만. 때린다 때린다 이러면 안 되고 표정하고 몸이 좀 이렇게 이렇게 갔다. 내 가슴을 때린다 시작. 내 가슴을 때린다. 아우 너무 잘했어요. 그다음 내가 정말 허 사랑해. 거긴 했지 말고 시작. 내가 정말 허. 자, 내가 정말 허. 내가 여기까지만 하는 이유는 여기서 그냥 바로 쳐주라는 거야. 내가 정말 헛. 자, 여러분 주먹을 쥐고 이렇게 답해봐. 시작. 내가 정말 헛. 그렇지. 사람네. 시작. 사람네. 가보자 보자. 나갑시다. 또 예, 좋은 노래로 또 발표하고 또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허술한데 지금까지 한 곳까지 밀어왔어요. 자, 이게 1절. 그 다음 다시 올라가요. 되돌이 올라가서 2절을 허술한데부터 쪼각가네요. 내가 정말 허술한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우리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나를 사랑했으면 있죠? 거기가 다시 한번 예 올라가서 다시 한번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내려와서 맨 밑에 한 번 더 하는 거 아시죠? 내가 정말 헛 살았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헛 살아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내가 정말 헛 시작 내가 정말 헛 이왕이면 손을 한번 해봐봐 주먹지금 자 시작 내가 정말 헛 한 번 더 시작 내가 정말 헛 아셨지? 자 이렇게 해서 1절부터 이 맨 끝에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 노래라고요? 아마 제목은 준비 갑시다.
못 살았네 춤목 이렇게 신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박 났으면 좋겠는 마음에 악보도 아직 안 나온 거를 우리가 김PD가 이거를 찾아서 그려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배웠습니다. 자 우리 박서진 씨의 헛살았는 대박 나시라고 소리를 함성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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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